안녕하십니까. 주목 1위포트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죠. PI 첨단 소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PI 첨단 소재의 2분기 실적 리뷰와 함께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PI 첨단 소재는 그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정환 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해서 PI 첨단 소재의 현재 목표 주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PI 필름의 공급 부족 현실화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용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PI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해당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과거에는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SKC 코오롱 PI라는 이름으로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에서 뭐 우량주로 굉장히 평가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지만 지난해 3월이었죠.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6,080억 원 인수를 결정하면서 PI 첨단 소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 동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이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PI 필름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가 되면서 앞으로도 업황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적을 먼저 살펴볼까요? PI 첨단 소재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7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2% 증가한 2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었고요. 컨센서스를 7% 상회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인상적입니다. 29%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매출 원가율도 61.8%로 전분기 대비해서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4분기 나타났던 가동률 상승 효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영향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실적 증가세는 아마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제품인 FPCB의 매출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이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을 9월 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이폰 13번째 시리즈도 다음 달 9월에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폰 12번째 시리즈 12가 상당한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아이폰의 신제품 13번째 시리즈 역시 강력한 수요의 힘이 입어서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애플이 확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만의 반도체 협력 업체죠. TSMC의 아이폰 13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를 주문량을 1억 개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당초 계획했던 9,500만 개보다 500만 개가 더 늘어난 수량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PI 첨단 소재 역시 애플 향 주요한 그런 협력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매출이 호조를 아이폰 신제품과 함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PI 첨단 소재의 매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열 시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PI 첨단 소재의 방열 시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발열과 관련해서 이런 전자제품들이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기당 사용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열 시트는 작년 판매량의 80%가 이미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연중에 풀 생산, 풀 판매 체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I 첨단 소재의 현재 PI 필름 생산 능력인 연 4,300톤으로는 하반기 고객사의 수요를 모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PI 첨단 소재의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생산 능력도 다른 기업들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듀퐁을 제외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PI 필름의 수급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결국 PI 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호재를 볼 수 있는, 호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생산 설비를 이미 2차 전지 공장에서 상당히 많이 선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증설을 하기에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반기 중에는 PI 필름의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근거를 계기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현재 목표가를 7만 4천원까지 상향하고 있습니다. 신규 라인이 내년 하반기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 당장 엄청난 실적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업황 강세로 인한 하반기의 이익 증가 모멘텀은 주가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I 첨단 소재 2분기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가동률이 작년 4분기부터 증가해왔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영향에 결국 호실적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아직까지 쉽게 캐파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PI 필름에 대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면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PI 첨단 소재가 조금 더 실적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의 목표가는 7만 4천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목 1위포트는 PI 첨단 소재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